1번 분들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현재 상황을 먼저 본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은 내가 있는 이 곳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일을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밀고 붙이기 보다는 적당하게 해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1번 분들은 무언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흐름 자체로도 굉장히 빠른 흐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1번 분들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1월 달이 됐었을 때 1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덕분에 내가 흐름을 타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일들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월달이 굉장히 이 체감상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바쁜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점점 나의 길을 찾는 모습, 그리고 점점 발전되는 모습, 나의 능력이나 재능, 실력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 상황이나 나의 일적인 모습이나 금전적인 모습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빠르게 올라가기 보다는 이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계속 내가 올라가게 되는 상승선을 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주변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고 있고 또한 내가 이렇게 등불을 보고 계속 길을 찾으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을 쌓고 있는 모습과 그렇게 내가 노력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으로 무언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모습,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점차 나의 구역을 넓혀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 관리도 굉장히 우리 일본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금전운도 정말 좋게 나와 있어요 가끔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커피를 사신다라든지 밥을 사신다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돈은 있겠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게 금전을 쓸것 같고요. 또 내가 금전 관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잘 모이겠다 라는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심할 점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조심할 점이 완즈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또 완벽주의자 성향이 나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또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로도 갈수 있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좋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고 나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먹고 사는 거 정말 좋지만 내가 그만큼 애쓰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 흐름만을 타고 가면 우리 1번 분들은 충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1번 분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이상의 힘을 써버리게 되면 너무 나중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불안감으로 닥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쓰시고 내가 하시는 것만 열심히 하신다면 알아서 흐름은 따라와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을 위해서 엔솔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엔설 카드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나에게 불안감이 올 수도 있고 힘듦이 올수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짐이 될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편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삐딱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과 지금 뭔가 화가 난 모습, 답답한 것을 밖으로 표출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쁜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1월달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요, 무언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다, 협력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벗어나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똑 부러지게 나아가고 있고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 1월 달은요. 내가 해야 할 것을 책임을 다하는 달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첫 행운의 모습을 보면요. 소득이사 카드가 나와요. 아마도 우리 이번 분들은 1월 달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고 남의 탓을 하든지 내 탓을 하든지 부정적으로 의미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의미를 찾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루트로 나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면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 이번 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앞뒤 따지지 않고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나의 마음에 평화도 찾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더니 드디어 나의 마음에 무언가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언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죠. 그것과 반면에 1월달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붙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비로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웃게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에서 이 카드는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1월달에 이번 분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림을 보시면 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얻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찾았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컨디션을 회복하고, 내가 좀더 나은 길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된다. 그랬더니 이 주변 환경과 나의 마음 보여지는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벗어난다, 위기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 마음에서 어떤 건강을 찾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꼬자 했던 것을 얻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늘에 펜타클이 있으니 금전적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흐름 자체로도 굉장히 빨라요. 막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이 마음 평안히 가지시고 해야 할 것에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과 굉장히 다른 색다른 1월 달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들에게 조심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는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현재의 무언가 추진해야 되는 때인데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만 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끝도 없고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가 피하고 이성적으로 갖게 되면 생각과 감정은 멀리하게 되고 계산적. 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더 파고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를 놓치게 되는 격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울해질 수 있고 감정으로 해결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안함을 사게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시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자. 그리고 이성적으로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자 또는 무언가 추진해보자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볼게요. 과역을 피하라 그리고 카드 한장더 뽑혀서 말씀드릴게요. 안심하고 믿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 분들은 욕심을 내려두시고 현재 감사해야 한다 나에게 가진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라도 또는 도전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었을 때 그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언가 불안정한 상황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결정하지를 못하고 완벽하게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렇게 묶여버린 건 아닐까?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 현실이 싫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월 달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취업을 원하고 계신다면 취업이 되거나 이직이 되거나 무언가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기다렸던 계약이 성사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은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에 하고자 했던 것에 추진하고 명확한 확신을 갖게 게 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진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나를 믿고 이제 이 상황이 내가 안정적이니까 이대로 난 밀고 붙일 거야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왕 카드가 나온다면 이런 왕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도 될수 있거든요. 좀 높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서 이끌어 준다라든지 같이 힘껏 밀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등을 밀어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얻게 되는 첫 행운이라는 것을 트러블을 벗어나서 위험했던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더 내가 나은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로 이동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음적으로 평안해지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것 같고요. 컨디션 자체로도 좀 지쳤던 컨디션이 굉장히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컨디션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3번 분들은 1월 달에 무언가 계약하거나 누군가 만나거나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계획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반드시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만을 집중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뭔가 출발하는, 그리고 출발선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에게 조심할 점을 물어볼게요. 대부분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냐면요. 남에게도 예민하게 대할 수 있고요. 그 예민함이 남에게는 아니지만 나에게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면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자체에서도 날카로워질 수 있고요. 또한 히스테릭한 부분들 나를 향해서 이것밖에 안돼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을 잃고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해야 돼. 이러한 어떤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많이 보이는 카드라서요. 우리 3번 분들이 제대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은 다 실수를 하는 거고 또이 실수로 인해서 경험이 있고 배워가는 거니까 괜찮아. 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나아가신다면, 우리 3번 분들이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이 넘겨주시는 것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웃어 넘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상황쯤이야. 예전에 많이 겪어봤어. 그때 이렇게 넘어갔더니 좋더라. 이러한 어떤 경험을 쌓아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에게 이 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익이 생겨난다라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내가 이 마음적으로도 또는 상황 자체로도 그리고 주변 운 자체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완전히 다른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서 반드시 이익은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이말 신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법 분들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천이 안 난다라고 먼저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얼음 위에 서 있는 여성이 보여지시죠. 이렇게 내가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볼수도 있고. 또 이런 경쟁자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이런 식으로 이 마음 속에 갈등과 불안이 같이 일렁거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나의 전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좀 멈추게 되는 또는 잘 나아가다가 멈추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좀 이러한 의문점도 들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떴어요 스핑크스가 두 개잖아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두 가지 갈등에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린아이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시작을 했고 그 시작에서 이제는 키워나가야 되는 또 성장해야 되는 또 배워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보고 배우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내가 얻게 되는 행운은 소드 에이스 카드예요. 많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린 아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경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린 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드 쓰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소드 쓰리 카드를 고르셨을 때안 어, 좋은 거 아니야 칼에 찔렸으니까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카드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의 질문은 1월 달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1월달에 얻게 되는 건데 소드3가 나왔다 라는 것은 내가 이 힘듦을 성장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듦이 왔었을 때 도망치고 무서워서 숨고 밀어내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 난 각오돼 있어 나는 준비돼 있어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우리 4번 분들은 성장하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1월 달에 내가 해야 될 핵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월 달에 내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 핵심을 받아들이고 본질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이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서 주사를 피하게 된다면 계속 아파야 돼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 분들은 과감하게 아픔을 받아버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깐깐하게 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대하고 있고 이번에 1월 달은 내가 확실하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각오를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성가신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라 온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완전히 강하고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져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무언가 해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너무 완벽한 새 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이 계획이 있었다면 1월 달에 해야 될게 있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목표를 갖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1월 달에 조심해야 할 점을 볼게요. 내가 나의 감정에 빠지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는 냉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걸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그만한 걸로 후회를 하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린아이를 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열이지만 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겉에서는 이렇게 큰 전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은 이 갑옷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은 굉장히 열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밀고붙이고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속에서는 이 꽃이 떨어졌어 이러면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카드는 냉정해 줘야 된다 조금 차가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에 연연해 하면 안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넌 나아가야 되는 1월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울고 싶은 만큼 울어도 좋고요. 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속상하다라고 훌훌 털어버리는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다할수 있어라는 이런 강한 마음을 처음에 먹었듯이 끝까지 먹고 나아가야 된다. 처음에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1월 달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차갑게 나아가는 게 1월 달에 아주아주 아주 큰 수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썰카드는 우리 1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요. 지금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들을 보는 게 아니라 후회되는 것,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잘안 되는 것들을 더 보게 될수 있다 라고 해요 하지만 반드시 주변에 행복이 있고 또 행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것들을 더 깊이 느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